신용보증재단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공석인 충청북도 산하 기관장에 이달 하순부터 임명됩니다. 충청북도 의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신용근 기업진흥원장 후보자와 김창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.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자원봉사센터도 공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인선을 마칠 예정입니다. 전 청장의 직위 해제로 공석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임자 임기가 올해 말까지여서 신임청장은 내년 초에나 임명이 가능합니다.